안녕하세요. 즐거운 티켓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예쁘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의 티커스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장의 꽃잎으로 디자인된 예쁜 티커스터인데요. 저와 함께 기호 도안을 보면서 한 단 한 단 떠가며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샘플을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떠보았는데요. 양쪽 끝에 있는 핑크색과 그린색의 경우는 레이스 코튼실을 이용해서 떠보았습니다. 두께 1mm 정도의 얇은 코튼실이고요. 중심에 있는 세 가지 샘플의 경우는 역시 얇은 코튼실을 이용했는데 이 경우는 일반 소품용 코튼실입니다. 역시 두께가 1mm 정도 되는 얇은 실이에요. 두 가지 샘플 모두 다 모사용 코바늘 3호를 이용해서 떴고요. 이렇게 모사용 코바늘 3호를 이용해서 떴을 때 코스터의 지름이 12cm입니다. 사용하시는 실의 두께나 코바늘 호수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작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직 링을 만들어 주세요. 링을 만드신 후에 기둥샷을 한 코 떠주시고 링 안에 일단은 짧은뜨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짧은뜨기를 12코 링 안에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12코를 뜨셨으면 이제 꼬리실을 당겨서 링을 닫아주겠습니다. 꼬리실을 쭉 당겨서 링을 닫았어요. 링을 닫으신 후에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네,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꼬리실을 조금 더 당겨주겠어요. 이렇게 1단이 짧은뜨기 12코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2단을 시작하겠습니다. 2단은 사슬 5코로 시작하겠어요. 사슬 5코는 3코는 첫 번째 한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 2코로 표현됩니다. 이어서 실 감아서 다음 코부터 여기가 되겠죠? 다음 코부터 한길 긴뜨기를 떠주겠어요.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뜨신 후에 사슬 두 코. 이어서 또다시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한길 긴뜨기를 뜨신 후에 또다시 사슬 두 코. 이것의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주신 후에 사슬 두 코로 간격을 띄워주세요. 네,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사슬 두 코 뜨신 후에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이렇게 끝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떴고요. 마지막 사슬 두 코를 뜨신 후에 한번 한길 긴뜨기가 총 12코인지 확인해 보세요. 네, 한길 긴뜨기가 처음 떴던 사슬 3코까지 포함해서 총 12코의 한길 긴뜨기가 사슬 두 코씩 간격을 띄어서 떠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슬 두 코를 뜨신 후에 처음 떴던 5개의 사슬 중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3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둥사슬 한 코 떠주시고요. 바로 여기가 되겠죠? 동일한 자리에 이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한 코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3코. 이번에는 여기 사슬 2코 공간은 건너뛰고 한길 긴뜨기가 보이죠? 네, 한길 긴뜨기 머리 위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3코. 다음 한길 긴뜨기 여기가 되겠죠? 다음 한길 긴뜨기 머리 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3코. 이것의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한길 긴뜨기, 네, 아랫단의 한길 긴뜨기 위에마다 짧은뜨기를 한 코씩 떠주시고 사슬 3코를 떠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3코. 이렇게 계속 진행해 주세요. 짧은뜨기 한 코, 사슬 3코. 마지막 한길 긴뜨기 위에 짧은뜨기를 떴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슬 3코 떠주신 후에 처음 떴던 짧은뜨기 바로 여기가 되겠죠?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3단이 완성되었습니다. 4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코 떠주시고요. 이어서 실 감아서 다음 사슬 공간에, 네, 여기가 되겠죠? 사슬 3코를 떠준 이 공간에 한길 긴뜨기를 3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이어서 짧은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이어서 다음 사슬 공간에, 여기 사슬 3코가 있는 공간에도 한길 긴뜨기 3코. 하나, 둘, 셋. 이것의 반복입니다.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한 코씩 뜨게 되는 거예요. 짧은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떠주시고 사슬 공간에는 한길 긴뜨기를 3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단을 다 뜨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세 코.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세 코를 떠서 한 바퀴 다 진행해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3코까지 다 떠왔습니다. 잘 진행해 오셨으면 이번 4단에서는 총 48코의 한길 긴뜨기가 되겠는데요. 처음 떴던 사슬 3코를 첫 번째 한길 긴뜨기로 계산해서 48코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단을 마무리 지어주세요. 4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서 5단을 시작하겠습니다. 5단에서는 한길 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사슬 2코로 시작해 주세요. 이어서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를 반코만 떠주세요. 여기까지. 네, 한 번 더 실 감아서 빼야 하는데 먼저 반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떠주겠습니다. 그럼 사슬 2코도 한길 긴뜨기 반코로 계산하고 그 다음 코도 반코이니까 한 코를 더 뜨겠어요.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반코. 이렇게 해서 세 코가 모였을 때 실 감아서 모두 모아 뜨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세 코 모아 뜨기입니다. 이렇게 세 코 모아 뜨기를 한 후에 사슬 6코를 떠주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해 줄 건데요. 이번에는 그 다음 코부터 또다시 한길 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뜨겠습니다.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어서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만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한길 긴뜨기 반코가 떠졌습니다.
이것을 두 번 더 반복해 주겠어요. 실 감아서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만 빼주세요. 두 번째 반코입니다.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만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 둘, 세 개의 한길긴뜨기 반코가 떠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코바늘을 보시면 처음에 있던 사슬코와 함께 네 가닥이 코바늘에 걸려 있거든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모든 코로 빼주세요. 두 번째 한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입니다. 이어서 사슬 6코를 떠주세요. 사슬 6코를 떠주셨으면 또다시 한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뜨겠습니다.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코,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코,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반코씩 3개 뜨셨으면 처음 걸려있던 사슬 한 코와 함께 네 가닥이 코바늘에 걸려있거든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모든 코로 빼주세요. 한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해 주겠어요. 사슬 6코 떠주시고 사슬 6코 이어서 실 감아서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뜨겠어요. 둘, 셋. 이렇게 3코를 반코씩 떴으면 실이 네 가닥 코바늘에 걸려 있을 때 실 감아서 모든 코로 빼주세요. 사슬 6코,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계속해서 단이 끝날 때까지 한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뜨신 후에 사슬 6코, 모아뜨기 사슬 6코 이렇게 반복해서 진행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모아뜨기를 뜨고 사슬 6코를 뜨신 후에 첫 번째 모아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모아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하신 후에 확인해 보시면 총 16번의 모아뜨기 세트가 떠져 있습니다. 네, 16번의 모아뜨기를 뜨셨으면 잘 떠오신 거예요. 이어서 빼뜨기 한 번을 떠주셔서 자리 이동을 해주세요. 사슬 6코 공간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신 후에 기둥사슬 한 코 떠주시고 바로 이 사슬 공간에 이렇게 코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네, 짧은뜨기 한 코를 뜨신 후에 사슬 4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실 감아서 계속해서 동일한 사슬 공간에 여기가 되겠죠? 첫 번째 사슬 6코 공간에 한길긴뜨기 1코, 사슬 2코,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1코, 또다시 사슬 2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1코, 사슬 2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길긴뜨기를 뜨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처음에 짧은뜨기 1코 떴고요. 사슬 4코, 한길긴뜨기 사슬 2코, 한길긴뜨기 사슬 2코, 한길긴뜨기 사슬 2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길긴뜨기. 첫 번째 부채무늬 세트가 완성되었고요. 이제 사슬 2코 뜨신 후에 다음 사슬 공간으로 넘어가겠어요. 여기 두 번째 사슬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코바늘을 이 사슬 공간에 쑥 넣고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네, 첫 번째 부채무늬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채무늬 세트를 배우시겠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반복해 주실 세트예요. 사슬 2코 떠주시고 이어서 그 다음 사슬 공간에 여기가 되겠죠? 다음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떠주시고 한길 긴뜨기를 뜨신 후에는 사슬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이것을 쭉 반복하겠는데요. 고리 안에 한길 긴뜨기가 다섯 코 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실 감아서 같은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동일한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한 코, 그리고 사슬 두 코. 이제 다음 사슬 공간에 여기가 되겠죠?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로 두 번째 부채무늬 세트를 완성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 고리에 한길 긴뜨기가 총 다섯 개 있어요. 그리고 한길 긴뜨기와 한길 긴뜨기 사이에는 항상 사슬이 두 코씩 있습니다. 이 부채무늬를 앞으로 단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주겠어요. 세 번째 세트 떠보겠습니다. 사슬 두 코 떠주시고 네, 짧은뜨기 뒤에 사슬 두 코 떠주시고 이어서 실 감아서 그 다음 사슬 공간에 여기가 되겠죠?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두 번째,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세 번째,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네 번째, 사슬 두 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사슬 두 코, 그리고 다음 고리에 여기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네, 이렇게 부채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방금 배우신 이 부채무늬 세트를 사슬 공간마다 반복해 주시는데요. 네, 짧은뜨기 뒤에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두 번째,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세 번째,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네 번째,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다섯 번째, 사슬 두 코, 그리고 그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한 코. 이런 식으로 이 세트를 쭉 반복해 주시는데 부채무늬가 총 8번이 완성될 거예요. 모두 진행해 주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부채무늬를 떴고요. 사슬 두 코 뜬 후에 여기 마지막 고리에 짧은뜨기 한 코. 네, 이렇게 해주신 후에 사슬 두 코를 더 떠주시고 처음 떴던 여기 사슬 네 코가 보이시죠? 처음 떴던 사슬 네 코 중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단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6단을 완성했고요. 이제 마지막 7단이 남았는데요. 7단은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빼뜨기 한 코로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사슬 공간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이어서 기둥 사슬 한 코 떠주시고 짧은뜨기 한 코를 같은 공간에 떠주세요. 네, 사슬 공간에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떴습니다. 이어서 사슬 세 코. 사슬 세 코 뜨신 후에 다음 사슬 공간에 여기가 되겠죠? 네,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또다시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이것의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사슬 세 코. 그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네, 여기까지 뜨셨으면 부채무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랫단에 여기 짧은뜨기 떠주신 부분이 보이시죠? 이 짧은뜨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번에 이 짧은뜨기가 있는 상태로 바로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를 한 코 떠주세요. 네, 짧은뜨기 후에 바로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신 후에 또다시 부채무늬 위에는 방금 배웠던 작업을 반복하겠습니다. 사슬 3코 떠주시고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3코,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3코,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부채무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슬 3코와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세트가 남았습니다. 사슬 3코, 그리고 마지막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해주시면 부채무늬를 다 삥 돌아서 떠주었고요. 아랫단의 짧은뜨기는 그냥 스킵해주고 다음 부채무늬로 넘어가서 네, 요거는 그냥 건너뜁니다. 다음 첫 번째 공간에 연이어서 짧은뜨기를 바로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뒤에 짧은뜨기를 바로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사슬 3코 뜨시고 그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3코, 그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빨리 뜨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간이 왔죠? 마지막 공간에 부채무늬에 짧은뜨기를 뜨신 후에 바로 그 다음 부채무늬로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 부채무늬의 첫 번째 공간에 짧은뜨기로 시작합니다. 네, 짧은뜨기 뒤에 바로 짧은뜨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사슬 3코에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단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떠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채무늬에 마지막 사슬 3코, 그리고 마지막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를 뜬 후에 바로 첫 번째 세트에 해당되는 첫 번째 공간에 짧은뜨기로 이어서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 3코를 뜨신 후에 첫 번째 짧은뜨기가 되겠죠? 여기 처음 떴던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한 바퀴를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떠서 진행해 주었어요. 이제 실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실을 잘랐고요. 돗바늘에 꼬리실을 꿰어서 히든 스티치로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코바늘을 뺐던 공간이죠? 네. 코가 이렇게 놓여야 하는데 돗바늘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신 후에 실을 당겨주시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추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빼신 후에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제 뒷면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신 후에 네, 이렇게 히든 스티치가 만들어졌죠? 감촉 같아요. 이제 뒤쪽에서 매듭 한번 지어서 꼬리실을 감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꼬리실을 감추어 주세요. 오늘의 작품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깜찍하고 러블리한 디자인의 티코스터 오늘 이렇게 함께 떠보셨는데요. 예쁘게 많이 떠보시기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